안녕하십니까. 빔더블리 도이치 모터스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는 저희가 이제 곧 한국 시리즈가 오픈하는 바로 잠실 주 경기장에 왔습니다. 여러분, 바로 야구장 앞에서 이렇게 한번 차량을 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왔는데요. 자, 여러분, 오늘 제가 설명드릴 차량은 이 520i M스포츠와 523D 일반 베이스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. 자, 이제 523D는 제가 일전에 한번 저희 전시장에서 리뷰를 한번 도와드렸고요. 520i M스포츠는 이번이 처음으로 리뷰를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유, 굉장히 해가 뜹니다. 자, 여러분, 520i M스포츠부터는 이 아이코닉 글로우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굉장히 햇빛이 뜨거운 관계로 태양을 피하... 예. 뜨거운 관계로 이 불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. 아까 제가 오는데 살짝 봤는데 불이 나오긴 합니다. M스포츠들만 다 불이 나오고요.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사실 뭐 외관이나 내관은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요. 인터랙션 바가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에 그냥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흰색과 검정색, 또 시트는 검정과 모카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멀리서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520i M스포츠 모양과 523D 베이스의 모양이 다릅니다. 뭐 M스포츠와 기본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딱 화면에서 보시면 확연하게 볼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서라운드뷰 기능은 다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흰색에 검정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릴은 멀리서만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메쉬한 느낌이 나는 크롬 라인이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렇게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그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고, BMW 마크를 중심으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또 이번에 바뀐 5 시리즈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 또한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측면을 한번 살펴볼게요. 가장 먼저는 520i M스포츠 측면을 한번 볼 텐데요. 자, 520i M스포츠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M스포츠 라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휠 모양이라든지, 그리고 이 범퍼 밑으로 보이는 뭐 이러한 사이드 스텝 밑에 보면 이 검정색 라인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M스포츠에 구매할 때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뭐 서라운드뷰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. 브레이크 캘리퍼 파란색으로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. 이제 베이스가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 베이스에 있는 휠과는 각각 다르니까 이 점도 영상에서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. ABC 필러가 M스포츠와 일반 기본 모델과 다른 점은 검정과 그냥 일반 크롬 라인이 들어가져 있다. 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여러분들, 520i에는 사륜 구동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후륜 구동, 523D부터는 사륜 구동이 들어가는 거고요. 좀 아쉽지만 가성비를 위해서 520i는 사륜 구동 기능을 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뒤쪽에서 보시면은 범퍼 라인이 아예 달라요. 자, M스포츠와 일반 라인업의 범퍼 차이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?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. 저 혼자 대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알 거라고 믿습니다. 이렇게 차이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M스포츠냐 베이스냐 선택하실 수 있고, 킥모션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발을 이렇게 손흥민 공차듯이 하면 문을 다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사실 뭐 라이트는 똑같습니다. 라이트 모양은 굉장히 다 똑같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, 굉장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동동카 채널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실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브라운 시트와 검정 시트 차이점인데요. 뭐 브라운 시트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초코 느낌 납니다. 네스킥이라고 하죠. 네스킥 느낌이 나는 그러한 느낌의 이제 시트가 탑재되어 있고, 조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재질에 이 퀼팅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또 어떠한 디자인적으로 고급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. 5 시리즈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찾는 시그니처 모델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전시장 오셔서 직접 타보신다면 기존 대비 전장을 더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거는 검정 시트입니다. 검정 시트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검정입니다. 예, 이렇게 좀 들어가져 있고 기존에 나왔던 모델과는 뭐 동일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
자, 옷 시리즈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열심히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옷 시리즈 화이팅! 자, 여러분. 아, 그리고 아시겠지만 썬루프가 없습니다. 여러분, 그냥 통창 유리로 다 들어가져 있어서 썬루프가 없습니다. 이 점도 우리가 옷 시리즈가 바뀌었다는 거에서 굉장히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없습니다. 썬루프 없어요. 괜히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조수석을 한번 살펴보면, 자, 조수석에서 보시면은 그 인터랙션 바가 빠져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그냥 디자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, 이 인터랙션 바가 일반 들어가져 있는 모델과는 달리 들어가져 있고, 사전 계약을 하신 분들만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져 있지만, 사실 뭐 이 인터랙션 바도 제가 켜봤지만 일반적인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저는 없는 것도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뭐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나는 무조건 인터랙션 바가 있어야 된다 하시면 추후에 혹시라도 들어오는 물량으로 받으셔야 되는데,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랙션 바가 없는 모델도 인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523D 쪽에서 운전석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신다면 인터랙션 바가 들어가져 있습니다. 사실 뭐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하실 수도 있습니다. 분명히 댓글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, 사실 제가 직접 그 전시장에서 켜보고 저희끼리 확인해 본 결과는 딜러들의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요? 근데 사실 뭐 크게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휠 모양, 이 핸들 모양도 이렇게 D컵 모양으로 들어가져 있고요. M스포츠 휠은, 핸들은 저렇게 일반적으로 M 핸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가장 크게 보시는 게 딱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전시장에서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. 이제 곧 이번 달 지나면 공도에서도 5 시리즈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꼭 전시장 방문하실 때 전화와 카톡, 뭐 문자 이런 거 주시면은 제가 나가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이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추운 겨울이 곧 돌아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항상 따뜻하게 동동카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보신다면 아주 호빵을 하나 드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이재동 팀장이었습니다.